편안하고 좋아하는 저의 창작의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김뜻돌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귀엽고 강한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하고요. 미돌이랑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만든 음악은 사라져였어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거실에서 이렇게 부르면서 만든 노래가 있는데, 사라져를 만들고 꿈에서 걸려온 전화 그 앨범을 여기서 다 만들었어요. 미도리 냄새 맡기. 미도리랑 제일 시간을 먼저 보내는 게 하는 일이에요. 룰은 너무 정신산만하게 돌아다니지 않기. 그리고 평소에 제가 따뜻한 거를 뭔가 마시고 시작하면은 집중이 좀잘 되는 것 같아요. 수분 충전을 할수 있는 거 마시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먼저 틀어요. 그래서 아, 이런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그 피를 먼저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떠오를 때 작업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날씨나 이런 영향을 받진 않는데, 제 마음이 급할 때좀 작업이 잘 돼요. 평소에 진짜 시간을 되게 허투루 많이 보내는 편인데, 평소에 많이 놀다가, 아, 나 이런 음악이 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시간이 없다. 이럴 때좀 작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놀고 싶을 때, 제가 음악 외에 다른 거에 꽂혔을 때, 그럴 때좀 작업을 아예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엄청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떤 판단 없이, 이게 좋고 그러다 뭐 판단 없이 좀 집중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려고 많이 애쓰는 것 같아요. 체계가 없어 보일 것 같아요. 동화를 쓴다고 생각할 때 자기가 되게 좋아하고 편안하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엄청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작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는 막 기계를 통해서 막 작업을 하는 과정보다도 그냥 악기랑 저랑 딱 단둘이서 하고 싶은 말을 할때 제일 작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앨범 작업을 할 때는 거의 95% 정도였었고, 정말 그 힘들었어요. 즐겁기도 했었고, 저를 독방에 가두고서 뭔가 만들어야 될 때가 스스로 뿌듯하기도 하지만 많이 힘들었던 시기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모아놔가지고, 미도리도 그렇고, 제가 마음을 먹고 딱이 집에 정착을 한건 아니라서 반반이었고, 제 공간 같으면서도 제 공간이 아닌 집이었고, 마음 먹고 딱 꾸미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시간이 가면서 모아두다 보니까 여기서 작업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체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집에 작업실이 있었으면 항상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넓고 더 한적한 곳에, 전원주택 같은 곳에, 크지는 않아도 되지만 제 작업실이 제가 좋아하는 악기들이랑 미도리랑 방을 같이 안쓸수 있는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거 그냥 다 때려 박는 그런 아기자기한 작업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아침부터 밤까지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만이라도 초겨울에서 늦여름까지 이마에 열이 내리기 전에 다리 차고 넘쳐 쏟아질 때까지 내 마음에서 내 심장까지 내게 온 편지를 뜯어보기 전에 보는 사이면 좋겠어. 그런 사이면 좋겠어.
아침마다 맞는 길만 나올 테니 나침반은 잠이 들고 별들만이 눈을 뜨네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만이라도 저 겨울에서 는 여름까지 이마에 열이 내리기 전